자,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댄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6월 12일인가요? 12일 토요일인데 오늘 현재 시간 오전 7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파주에 출연 제의가 받아서 오늘 방송 영상을 촬영하러 가는 날입니다. 제 댄스 인생에 있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방송에 제 얼굴이 공개되는 상황인데요. 좀 설레기도 하면서 그냥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이렇게 미리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껏 또 갑자기 한 1년 만에 1년이 더 넘었을 것 같아요.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저희 부원장과 함께 같이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인사 멘트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서울 파주까지 가면서 제가 잠깐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차를 처음으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로 고속도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마이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 차 마이카를 소개해 드리는 순간인데요. 그냥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원장 어딨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저쪽 차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을 좀 하고 있네요. 네. 네. V자까지.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안전벨트 매고. 그 부원장 옆에 같이 타고 가는데요. 저희들이 한 1년 됐나요? 우리가 작년에 여름 나들이로 우리 어디 가서 여수 갔었나요? 향이람 갔죠. 예, 우리 향이람 갔었죠. 향이람 갔다 이후에 학원 생활 뭐 레슨하고 뭐 집 학원 뭐 한 1년 만에 이렇게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한번 경기도 파주시 이 촬영 현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렇지? 자, 스타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벌써 좌회전입니다. 출발하자마자 막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우회전 하라네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 내비게이션 제 격리입니다. 격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큰 도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우회전해서 어떻게 오늘 저 컨셉 어때요? 머리도 내가 다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끼고 어떻게 나들이를 좀 가는 건지 촬영을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레기는 설렙니다. 역시 바깥에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침 공기 먹으니까 너무 기분 상쾌하고 상쾌한 좋아요. 것 같아요. 맨날 1km 덤바위 삼거리에서 뭔가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저희들이 외지로 이렇게 나간다고 바람 쐬러 가는 기분이라 기분이 조금 가볍고 좀 즐거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천천히 운전을 제가 2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면서 아직 그 밥도 안 먹었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휴게소 좀 들려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제 마이카 기름을 보니까 3분의 1 조금 못 미쳐 있는데요. 뭐 지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또 화장실 좀 들려서 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고속도로 달리면서 운전하면서 또 고속도로에서 들려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또 뭐 이렇게 먹는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배꼽고가 좀 심해가지고 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네, 카메라가 붙여졌습니다. 도로가 고르지 못한 점에서 지금 일반 국도라 고속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짜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아이고, 애들도 아니고 뭐 멘트가 그게 뭐예요? 자,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저희들이 진입을 해서 일반 국도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길에서는 좀 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는데 고속도로는 그나마 조금 속도가 좀 진행이 가면서 도로 사정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카메라가 조금 좀 살짝살짝 흔들리는 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선을 바꿔서 아직 현재 시간에 저희들이 좀 햇빛을 좀 보고 싶은데 햇빛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 차 안에서만 지금 번장하고 둘이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요 답답한 면도 있는데 뭐 좀 이따 가다 보면 햇빛이 아침에 떠서 햇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간 7시 오전 35분 경부고속도로사 주감휴게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큰 화물차가 달리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3차선으로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100km 정도로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크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촬영을 처음으로 해보는데요. 저도 좀 죽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평상시 말하는 거랑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번장이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말. 제가 입을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애들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저 또한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진 저희들은 뭐 교육용 영상을 찍거나 뭐 하더라도 우리 부원장 얘기를 안 합니다. 저 혼자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마이크가 안 옵니다. 마이크를 다음에 줄 테니까 그럼 잘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럼 근데 가다가 또 막 버벅거려가지고 엔진하면 하루 점들하게 엔진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사실 저 혼자만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짜가지고 우리 부원장도 저를 리드를 해서 레슨을 할 수 있게 한번 프로그램을 잘 한번 짜보세요. 그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단답형이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뭐 토크식이나 이렇게 영상을 그 찍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전문가답게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프로처럼 하려고 그러면 엔진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프로인데 춤 프로인데 우리는 프로처럼. 춤의 프로지 토크의 프로는 아니니까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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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상에서 그냥 촬영이 없이 운전만 한다고 하면 더 운전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위가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좌우로 자동차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도 좀 촬영을 하다가 잠시 카메라를 끄고 도착 지점에 가서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서 다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 지금 38분 현재 차들이 많습니다. 또 주말이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차들이 지금 상당수가 많이 바빠 보이고 빠르게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서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저기 중부 타고 가나요? 경부 타고 가나요? 이게 경부 아니 중부로 가는 것 같아요. 오창으로. 오창 쪽으로 빠져서 중부로. 중부고속도로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도 제가 우리 본장 얘기했듯이 저 오늘 컨셉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어떠냐고요? 컨셉 뭐 항상 멋있죠. 아이 이거 방송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헤어스타일도 네. 잘 나온 것 같고요. 헤어스타일 잘 나왔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은 헤어스타일만 잘 되면 그날의 일은 만사형통입니다. 아하. 그거 오늘 어떻게 촬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제가 항상 머리 헤어는 제가 직접 항상 하는데 예전에 옛날에 이제 대회를 처음 뛰러 왔을 때에는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미용실을 갔어요. 저희들끼리 미용실 가서 미용실 원장님한테 머리를 남자 거 해달라고 하고 우리 부원장님도 미용실 원장님한테 여자 그 올림머리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미용실에서는 그 대회용 머리 올린 머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대회를 참가하시고 선수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머리 헤어를 머리를 올리는 거를 직접 배우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좀 단축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게 자꾸 몇 번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제가 올백식으로 이렇게 살짝 2:8식으로 좀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 나들이 가는 어떤 기분이라 선글라스도 근데 햇빛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햇빛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답니다. 햇빛은.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지금 보이지 않게 제가 딱 썼는데 차 안이라 그런가 어떻게 답답하기도 하는 것 같고 햇빛이 쬐야지 선글라스 낀 맛이 날 텐데 저 혼자 지금 온것 못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은 선글라스 안 꼈는데
자, 현재 지금 동서울 남이분기점을 지나가는데 저희들 중부로 가려면 우회전 가야죠? 중부로 깜빡이를 우측으로 놓고 이제 중부선 남이분기점을 지나서 동서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카메라를 꺼서 이제 전방쪽으로 주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저희들이 거치대가 조금 사양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옆에 우리 부원장이 직접 수동으로 손을 들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조금 그 센터를 좀 잘 이쁘게 좀 맞춰주세요. 네, 그렇죠. 약 700m. 네, 아, 여러분들 이게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찍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청주 이정표 보이시나요? 서청주 지금 현재 이 서청주 IC 이정표를 지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원장이 옆에서요 눈을 쳐다보면서 힘들어 죽겠어. 나 이거 왜 내가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뭐 고속도로 달려가는 거는 저희들이 뭐 그다지 뭘 많이 뭐 찍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옆에 화물차 지나가면서 뭐 아직 햇빛도 뜨지 않은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주까지 한번 쭉 달려가는데요. 자,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고요. 자, 파주까지 가서 다시 잠시 카메라를 멈추고 파주 쪽 도착해서 다시 한번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EBC 미디어 방송센터 앞으로 좀 전진해볼까요? 네, 나의 동료, 내 동료. 촬영팀들하고 여기 외부에 있어서,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왔구나. 일단 한번,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제가 2시쯤에 첫 촬영이라고 작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10시 41분 현재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주변에 이제 그 여러 촬영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하고 제가 한번 다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한번 꺼주실래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지금 안에 제작센터 제작하는 촬영 장소를 한번 들어가 보고서 보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안을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 한번 따라오세요. 지금 방송센터는 자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여기 제작분들 이렇게 좀 계시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여기 전주 토마토에 김웅태 프로님 계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웅태 프로님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전주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트장이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본지라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세트를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촬영 장비도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아, 우리 부원장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2층에도 세트장이 다 이렇게, 거진 방송, TV에서만 봤던 방송국 장비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 요것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부원장님? 여기 앞에.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서 찍는 걸. 크레인?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보는 장비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기 사격댄스 멤버스 클럽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장소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안에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 한 바퀴. 지금 여러분들은 최초로 제가 촬영 현장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